오스만 제국하고 서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보도록 하죠. 이슬람 왕조의 성립과 발전, 셀주크 티르크. 오늘은 살살하죠, 살살. 셀주크 티르크족이 세운 여러 나라를 통일한 게 셀주크 티르크래요. 셀주크 티르크. 11세기경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해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 칭호를 획득했어요. 영토 확장,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쇠퇴, 비잔티움 제국 공격, 십자군 전쟁으로 국력 약화되고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몽골군의 침입으로 쇠퇴합니다. 셀주크 티르크. 자료를 한번 볼까요? 최대 영역 나왔네요. 이쪽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 바그다드 아까 나왔죠. 이렇게. 지금 오늘날이 저기 어디냐? 여기 이란. 여기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여기 인도고. 여기 아프가니스탄 들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고요. 우즈베키스탄도 들어갑니다. 카자흐스탄의 일부가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잘려서 여기, 그지? 여기 카스피의 주위로 여기 조금 먹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셀주크 셀주크 티르크는 서아시아랑 중앙아시아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대제국이에요, 대제국이에요. 그러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그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의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 구실을 제공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정도 보고 일한국 보자. 한국 대한민국이 그 한국이죠. 징기스칸의 손자예요. 훌라후가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 지역에 건국한 게 일한국이에요. 일한국. 초기 몽골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로 개종 후에 이슬람과 페르시아 문화의 융합, 멸망, 내부 분열로 쇠약해져서 티무르 왕조에게, 이 뒤에 티무르 왕조 나오죠? 티무르 왕조에게 멸망당합니다. 잠시만요. 그냥 가도록 하죠. 티무르 왕조. 티무르가 건국했어요. 몽골 제국 부흥과 이슬람 세계 확대를 주장한 게 티무르 왕조예요. 자, 영토 확장, 동서 교역로에 위치했어요. 동서 무역을 독점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티무르 왕조. 아까 여기랑 많이 겹쳤죠? 그죠? 셀주크티르크의 거기.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여기. 이란이 중심이 되네요. 그죠? 동서무역을 독점했다. 수도가 사마르칸트는 번영을 했다. 사마르칸트. 그죠? 수도였네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문화가 융합해서 문화가 발달했다. 그죠? 그게 다그 지역이니까. 티무르 사망 후에 점차 쇠퇴했다. 16세기 초 내분으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14세기 후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 14, 15, 16세기 초니까 뭐 만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사파비 왕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쉬운 만화 한번 볼게요.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을 내세우면서 건국했어요. 아바스 1세 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확립됐어요. 이스파한으로 천도한 후에 비단 산업을 육성했어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중개무역이 성행했어요. 이란과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죠?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비단과 양탄자가 유럽의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수출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저 비단 산업을 국영 산업으로 했대요. 사마르칸트 아까 나왔었네요. 사마르칸트 전경. 티무르가 수도로 정한 사마르칸트는 시작 누구 오셨는데요? 유럽과 이슬람 세계.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